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리즈입니다. 네, 오늘은 이중모음 오, 오. 네, 오두 개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오, 오두 개가 겹치면 짧게 우 소리도 나고요. 우 이런 소리도 나요. 어떻게 다른지 자, 단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오가 짧게 나는 건 단모음이 날 때가 있어요. 먼저 단모음이 날 때, 네, 소리가 짧게 나는 우 소리 한번 낼게요. 우 소리를 내려면 자, 입술을 쭉 내밀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뽀뽀할 때처럼 입술을 쭉 내밀어 주시고요. 자, 입술을 내미는 순간 혀는 뒤로 들어가겠죠? 우. 네, 짧게. 잘하셨습니다. 우. 네. 자, 그러면 글자를 통해서. 자, 신은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죠? 맞아요. 가래 뱉을 때 소리요. 크 소리가 난다 그랬죠? 크 소리가 났었어요. 자, 오오 두개 겹치면요. 우, 우 이런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우 짧게요. 캔요? 맞아요. C하고 K가 같이 크 소리가 나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얘는 받침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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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아니고요. 쿡, 쿡. 네. 제대로 된우 소리가 나려면 입술을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뽀뽀하듯이. 우. 네. 우가 아니라 우. 짧게 우. 비는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랬죠? 맞아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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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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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결해 볼까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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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는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네, 달리기하고 숨이 찬 소리, H 소리가 들리죠? 맞아요. 오, 오, 두개 짧게요. 우, 우, 훅, 끝에 있는 자음 소리는 신용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북, 훅, 이렇게 내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입술 모양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거죠. 훅. 시늉 마크 해주셨죠? 훅. 약하게요. 끝에 있는 자음은 약하게 냅니다. F는 무슨 소리가 들렸다니? 맞아요. 토끼 이빨 바람 소리. 자, 짧은 우. 우. T는요? T 소리가 들렸죠. Foot. foot, foot. 네, 발 하나는 foot죠. foot, foot. 자, W는 어떤 소리가 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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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리가 날려져. 우와. 우. D는요? d. 혀꼬치 대문 이빨 뒤에 가 있죠. d, d.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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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d. wood 아니고요. 짧게 나야 되죠. wood, wood. 끝에 있는 예, 자음 소리는요. 신용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우드 아니고요.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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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요. 크. 북. 훅. 풋. 웃. 네. 여기서는 오오가 짧게 나는 소리 먼저 연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오오 두 개가 겹쳐가지고 나볼게요. 오, 오, 두 개가 겹쳐서 우 소리가 나는 연습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 두 개가 겹쳐서 짧게 우 소리 나는 네, 글자 여섯 개 연습하셨죠? 요번에는 오, 오, 글자 두 개가 겹쳐서 우 소리가 나는 네,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오, 같은 오라도 요번에는 우, 굴곡 있게 길게 소리 내줘야 됩니다. 여기 땡땡 붙이셨죠? 땡땡 붙을 때는 길게 바로 말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우에서 우가 아니라요.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실 때 어떻게 하죠? 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처럼 우를 좀더 굴곡 있게 내주시면 긴 발음 낼수 있습니다. 그럼 단어를 통해서 또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우, 자, 길게요. 자, 가슴 통증 느낀다. 어떻게? 우, 우, 예, 이렇게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두개 있을 때는 이렇게 우에다가요, 좀더 굴곡 있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Z는 어떤 소리가 났었죠? Z는요? 맞아요. Z 소리가 났었죠? Z. 네. Z. 네, Z 할 때는요. 오오 두 개가 우 소리가 나요. 길게. 자, 굵고 깊게 나야 된다 그랬죠? 주, 아니고, 즈. 즈. 네, 잘하셨습니다. M은요, 무슨 소리가 났었죠? M은요, 음 소리가 났었죠? 음. 맞아요. 두개 겹쳐서 긴 소리가 날 때는요, 굴곡 있는 소리라 그랬죠? 무. N은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 문, 아니고요, 문. 문. 자, 소리가 다른 건 느껴지시죠? 네, 짧을 때, 우, 소리하고, 우. 전혀 다른 소리예요. 네. SP는요, 스프, 스프. 한 포니, 한 포님의, 네, 나는 소리예요. 한 번에, 그쵸? 스프, 네, 스프. 네, 스프가 한 번에 날게요. 스프, 이렇게 날지 않고요. 한 포님의 날게요. 스프. 네, 또 S를 썼네요. 한 번에요. 스프 내지 마시고 스프 스프. 자, 굴곡 있는 우 소리예요. 우우 소리 나셨죠? 애는요 이죠. 자, 연결해 볼게요. 소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스푼 스푼 이렇게요. 아셨죠? 길게요. 스푼 이렇게 아니고 스푼. 약간 굴곡을 주셔야 되겠죠? 스푼 스푼. 예, 잘하셨습니다. F는요. 토끼 이빨 바람 소리. 자, 그거 볼게요. 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 느껴지시죠? 우. 자, 갈게요. 우. 뒤는요? 드.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럼요. food 아니고요. food. 네, 발음을 정확하게 내셔야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입술 모양도 중요하고요. 자, 새겨 들으시고요. 자, F는요, 아, F가 아니네요. P네요. P는요, 팝콘 터지는 프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팝콘 소리, 자, 굴곡 있는 소리 준비하셨죠? 자, 가슴에 통증이 온다. 우, L은요, 어. L은 끝에 올 때는 어 소리 내라고 했죠. 첫 소리는요. 라 끝에 올 때는 어. 혀끝이 대문 이빨 뒤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포. 풀 아니죠? 포 이렇게요. 단어마다 다르니까 예, 이렇게 구분해서 네, 잘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는요? 어떨 때요? 네, 가래 뱉을 때 소리라 그랬죠? 그다음에요. 가슴에 통증이 온다. 통증이 온다. 어떻게 해요? 우. 맞아요. 우.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쿨 아니죠? 쿨.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 네. 발음하는 연습을 하면요. 정확하게 들리기도 하겠죠. 자,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듣기가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식 발음으로 다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어하고 한국말은 성조도 다르죠.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 액센트. 그쵸? 이렇게 모든 단어들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거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네, 듣는데 큰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즈, 문, 스푼, 푸드, 풀, 콜.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더 여러분이 읽어볼 차례입니다.